이제 경기는 7회 초로 왔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고범희 선수입니다. 자, 2점 가자, 2점 가자! 네, 연수 화이팅 하자,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오래간만에 등판은 낯섭니다, 마운드가. 네. 초구, 낮은 스트라이크 존 공략해 들어갑니다. 에이! 와, 좋아! 좋다! 좋다! 바깥쪽은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2. 손승준 선수의 지금 투구는 뭔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편해요, 편해요. 진짜로. 네. 본인 투구를 계속 해주면 돼요. 못 맞는 공이에요. 지금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못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력 질주에서 1루 베이스로 가는 고범희 선수였고요. 아쉬운 것이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못 맞는 공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무사 1루가 됐고요. 이제 바뀐 포수죠. 천승민 선수입니다. 2점, 2점! 레벨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주자를 내보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막아줘야 됩니다. 위기의 몬스터즈. 맞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형, 악역은 항상 승준이 형이네. 1루 주전은 2루까지 못 맞는 공 이후에 안타. 주전은 1루 1루. 우리는 이제 콜드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7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주전은 2루 1루가 됐습니다. 올 시즌에 콜드패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만 충암 상대로 콜드패한 경기 있었고요. 여기서 막아놔요. 주자 두 명 다 들어오면 격차 딱 10점 차가 됩니다. 지금은 7회고요. 자, 대타 이영석 선수가 나왔어요. 야, 우리 13은 돼요? 아, 잘 쳤다. 집중, 집중! 두 개 하시죠, 두 개 아웃카운트! 자, 집중! 송승준. 3루쪽 파울. 변화구를 막 잡아 들어오는 걸요, 스윙을 놓치잖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이 선수들이 치고 있습니다. 영광아, 하나 해라! 선배님들 보내주세요! 와. 바깥쪽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자, 일단은 유리한 볼 카운트는 잡았어요. 지금도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로 가고 있습니다. 송승준. 헛스윙! 3진 아웃입니다. 1번 타자 정준재 선수입니다. 네, 두 개 하자, 두 개! 따발, 따발, 따발! 정준재입니다, 탕진이요! 이루스가 유격수에게 토스 1루! 1루 선수 세입입니다! 와, 진짜 너무 빨라. 뭐가 좀 얼 빠르노? 그냥 1번 타자, 겁나 빨라. 물 흐르듯 됐는데 정준재의 발 때문에 이미 공이 도착했을 때 지나가 있었어. 이제 투아웃, 주자는 3루 1루. 대타 윤승민 선수입니다. 네, 윤승민! 스타스형 뭐야, 스타스형! 이 선수도 1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자, 하지만 송승준 아웃 카운트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요. 오! 공 빠졌어요! 옆에. 빠르게 공을 되찾고 있는 포수 박재욱. 주자 들어오지 못합니다. 1루 주자만 2루까지. 다. 지금 이제 몸이 선수들이 점점 이 움직임이 좀 둔해지죠. 그렇네요. 이게 오늘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득점권의 두 명의 주자입니다.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면 된다. 아,
안타나면 그런데 득점권에 두 명의 주자. 지금은 투아웃 상황이고요. 막아야 된다 이거. 오케이. 송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삼진도 좋지만 이 땅볼을 이 유도하는 이 송순주 조크 등에서 스플릿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벼랑 끝에 몰린 최강문 터집니다. 송승준. 땅볼이에요. 삼수가 잡았습니다. 빨리 슬리 슬리 바로 바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1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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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에서 가운데된 송구를 이대호가 잡아냅니다. 알겠다. 기사님 좀 안 된다. 이제 7회 말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선두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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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큐 한큐. 근데 생각해보면 8-0 물론 격차 멀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공격력을 분명히 몬스터즈도 만들 수 있는 팀이었거든요. 아,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 컨디션 좋은 이 몇 명의 타자들은 컨디션을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잡아당겼습니다. 타구 느려요. 1루수가 붙었어요. 결국 1루까지. 그러면서 2대5로 연결됩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3루수. 잡았어요. 돌아서 1루. 1루에서도 아웃됩니다. 마운드는 몬스터즈에게 본래 두 개만 내주고 그리고 피안타도 두 개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게 1회에 다 나왔던 안타 두 개였고요. 서동욱 선수의 병살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몬스터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 있어요. 그냥 흐름이 확 꺾어버렸어요. 네. 네네. 아, 정말 연승의 상징과도 같았던 5번 타자 서동욱이 그 병살타 하나 이후에 몬스터즈가 이렇게 침체가 되다니. 서동욱 골라냅니다. 볼레 출루. 예. 예. 왜? 드디어 출루가 나옵니다. 몬스터즈 주자 1루입니다. 찬스를 이어줘야 됩니다. 저. 네. 사석의 고영우 선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점이 급해요. 한 점. 와, 여기 가자. 여기 가야 돼. 모아야 된다. 모아야 돼. 하나하나가 소중한 아웃카운트들이에요. 아, 높아요. 이렇게 되면 볼레 출루입니다. 오케이. 와, 주다가 뭐하는데? 아, 주자 두 명 쌓인 게요. 1회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 자, 이러면 투아웃 주자 1회 1루입니다. 1회 이후에 처음으로 찬스를 잡은 최강 몬스터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점수를 못 낸다는 건 정말 이 콜드가 가깝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무조건 점수를 내줘야 돼요. 윤나, 니 스윙이야, 니 스윙! 강하게 돌려, 강하게! 콜드가 되냐 마냐 이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점수를 못 넣으면 안 돼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최강 몬스터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멀리 간다. 그런데 우익수계 낙구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운드에 이제 장원삼 선수를 냈습니다. 팀의 여섯 번째 투수고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장원삼 선수가 투구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지금. 타자는 최준서입니다. 땅볼 타구 힘없는 타구입니다. 이루수 대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예! 경험을 무시 못한다고 장원선 선수는 아웃코스 잡는데 굉장히 쉽게 잡죠. 그러게요. 그리고 공도 체감이 좋아졌어요. 야, 이 우박이다 우박.
와, 빗방울 두껍다. 두꺼워, 두꺼워. 취소? 두꺼워, 두꺼워, 빗방울이. 하석의 이재우입니다. 어디 비가 이렇게 오죠? 굉장히 수비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높게 땄습니다. 4등간인데요. 아, 진짜. 갔다. 뛰어, 빨리 뛰어! 갔다. 바이크스 중견수 1라운드로 담장을 넘습니다. 인정 1루타. 멋있습니다. 굿배, 굿배! 원아웃 주자 1루. 그러면서 권동욱 선수로 연결되는데 권동욱 선수도 오늘 3안타거든요. 갑자기 급 나오네. 아, 쏟아진다, 쏟아진다. 야, 비가 장대비가 쏟아져요, 갑자기. 그러면서 선수들도 이제 비에 조금씩 젖고 있습니다. 경기에도 영향이 있겠고요. 스윙! 네! 네. 와,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오호! 비가 거세지네요. 네. 네네. 바람도 거세지고 있고요. 와, 비 부러. 2구 들어왔습니다. 스파이크. 예. 아유. 풀스타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볼로 던진다 그러면 이 삼진을 손가낼 수 있는 상황인데. 유리한 카운트에서 빗맞는 타구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잘했어.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지금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이제 빠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공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과연 이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아이고, 아이고, 높은 코스 볼입니다.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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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 이러면서 자, 회전으로 잠시 경기 중단을 시키고 있는 주심입니다. 방스포 하셔야 돼, 방스포. 아, 최강자구에서 우천으로 경기 중단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아, 그러네요. 비가 많이 옵니다. 와. 아, 지금 31분의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빗방울이 너무 굵다. 빗방울 아주 굵어. 7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비의 양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장이 물바다가 됐고요. 아마도 경기 속행이 힘들 듯 보입니다. 자, 양쪽 코치님, 감독님 한 분 나오세요, 한 분. 자, 강호 콜드가 저희는 없습니다. 2차전 때 서스펜디드로 요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서스펜디드 선언을 하겠습니다. 됐어, 하나. 1차전 경기 몬스터즈가 현재 8-0으로 뒤지고 있고요. 이 경기는 우천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김선우 위원, 저는 정용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8회 초 원아웃 주자 2루 상황 그리고 볼카운트 1&2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9회까지 다 던져야 된다.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고 1차전에서 제가 9회까지 다 막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투수 장원삼, 타자 권도구, 2루에는 이재우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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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잡아! 그리고 오늘 정구루 선수가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바로 주자버려! 콜드를 정말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 점을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8점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장원삼이에요. 고! 고! 1루 쳐!
추격입니다. 1루수 이대호 선수가 직접 베이스로 향합니다. 이렇게 한 투와. 그러면서 이제 주자 3루 상황이 됐습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6번 타자 선승준 선수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타자입니다. 바깥쪽 꽉 잡고 들어옵니다. 아, 130. 오케이. 130km의 빠른 공까지 나오고 있는 투수 정원 선수. 스윙! 만만해 보이냐? 만만해 보이냐? 고민하지 마! 오늘 경기에 우리 팀의 이 사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실점은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이 상황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네. 장원 3. 한쪽 낮은 코츠인데 들어왔습니다! 3대0! 완수리 완수리! 선두 타자 박재욱 선수부터입니다. 네, 첫 타자가 중요합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적세 에이스. 안 돼! 자, 8회 9회. 6개의 아웃카운트가 남아있고요. 초구 타격합니다. 예. 그런데 힘없는 땅볼 타고 1루로 던져놓습니다. 원아웃. 이제 몬스터즈 아웃카운트 5개 남아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출루가 필요한데 여기서 원성준 선수가 나왔어요. 2회부터 7회까지 안타가 없었던 몬스터즈입니다. 공 높게 가면서 볼라 출루. 공 좋아, 공 좋아. 정말 적금처럼 차곡차곡 주자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원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상위 타선으로 연결됩니다. 1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출루해, 문호야. 출루, 출루. 출루를 이어가줘야 됩니다. 김문호 1번 타자가요. 타격했어. 1타구를 역수에 잡아냅니다. 오케이. 아씨. 아, 윤승민 선수가 번쩍 뛰어서 완벽한 고점에서의 캐치를 해냅니다. 아, 역시나 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 몬스터즈는 풀리지가 않네요. 나이스 캐치! 아, 이런 흐름이라면 잠시 뒤에 있을 2차전에서도 좀 불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정구르 선수가 대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회부터 8회 초까지 아직 안타가 없어요. 더 떠났어요. 타구로 높게 갑니다. 좌중견, 좌익수, 좌중견수.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이렇게 3연.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경기는 9회 초가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장원삼이고요. 이제 7번 타자 고범희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운드를 실점 없이 든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을 타격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쪽, 우익수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아웃. 와, 이 제구가 좋네요. 장우상님. 와, 컨디션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와, 저희 보이 좋다. 아, 쳐라, 쳐라. 그리고 이제 천승민 선수입니다. 천승민 선수가 이 포수로서 이 재능도 좋은데 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멈췄공! 멈췄공! 높게 떠갑니다. 애매한 코스인데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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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높게 떠갑니다. 애매한 코스인데요. 코스 애매합니다. 중계수!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요. 아, 지금은 바운드가 됐군요. 아, 여기서 바운드가 됐군요. 아. 2안타, 2안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쉬워가지고. 아웃 카운트 하나가 아쉬워졌습니다. 이렇게 원아웃 투자는 1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석 선수가 나왔어요. 영석이, 이번엔 초고 쳐도 돼! 힘없는 타구입니다. 힘없는 타구예요. 힘없는 타구예요. 유경수 던져냈고 1루에서 타자주자 잡아냅니다. 오케이.
대시하면서 이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 이 동작도 굉장히 깔끔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선행주장 2루까지 이동했고 투아웃 주자 2루. 그리고 타석에 정준재. 이마 잘 맞춘다, 발 빠르고. 발 빠르다.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최강훈 스타즈입니다. 초구만 조심해야 됩니다, 초구. 천승민은 특정권을. 다시 또 빗맞은 타구예요. 오, 코스. 이 타구 우익수. 앞에, 라이드. 우익수 때려오면서 처리해냅니다. 이제 최강훈 스타즈 아웃 카운트 딱 3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9회 말 박용택, 이대호, 서동욱 선수까지 중심 타선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몬스터즈가 그 부산고등학교와 2차전 때 한 이닝에 13점 낸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13점 내면은 그 내기 전에 경기 끝납니다. 감자 봐야 돼, 감자 봐야 돼! 다득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쎄요, 선두 타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죠. 스위퍼로 가, 스위퍼! 스위퍼! 으아! 타격해서 1루수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좋았어! 좋아. 캐치볼로 해. 아, 여전히 이 경기 2회부터 현재까지도 단 하나의 안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라! 뜨라! 이대호 밀어냅니다. 오른쪽 안타. 잘 치네요. 역시 역시 역시. 드디어 1회 이후에 처음으로 안타를 뽑아내는 최강훈 스타즈입니다. 야, 야. 야, 부에 대신 적 없나? 대신자, 대신자. 수현이, 수현이. 그렇지, 대신자 부인데 그래. 죄송하다, 할 말 세면. 최수현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동욱입니다. 이낙 선수는 서동욱은 분명 잡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시간을 꿈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확실하게 가야 돼.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자, 선수 가자. 오케이, 오케이. 출루가 절실한 몬스터즈. 그리고 서동욱. 과연 이대로 몬스터즈의 공격 흐름이 이어질지요. 잡아 당겼어요. 멀쩡하고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동욱 선수도 이 안타로 9경기 연속 안타기로 미어나갑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최수현은 3루까지. 좋아, 좋아, 좋아! 아, 아직 서동욱 포비아 극복하기가 어렵네요. 괜찮아, 쓰는 맞아. 원아웃 투자는 3루와 1루. 네, 우리 한 점을 내는 게 좋죠. 그리고 이어지는 타석에는 고용우 선수입니다. 연결해야 돼! 넘어가야 돼요! 외야로만 타고 보내도 한 점을 뽑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점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그런데 이 타구 유격수가 2루에 그리고 1루까지 전달됩니다. 이렇게 경기 끝! 결국 최강훈 스타즈가 8대0의 스코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시즌 첫 투구를 하고 있는 장원삼 선수입니다. 나이스 볼. 자, 가자, 가자! 어머, 스트레스! 그냥 보냅니다. 투수 잡았어요. 됐어. 두 번에 다 해가지고 안 돼. 에?
두 번 다 하셨어요. 다 썼어. 뭐라고요? 다 썼어. 두 번을 해서. 다 썼어? 예. 아, 한 번 빼니 안 되는 거야? 룰을 왜 이렇게 몰라요, 오늘? 한 번 하면 다 틀린 거야? 어?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자, 여기서 보시죠. 네, 평범한 이 투수탕 볼. 몰긴 잘 몰았어요. 네. 아. 아, 네. 어깨 쪽에, 네네. 어깨 쪽에 타드가 됐군요. 일단 맞고, 일단 맞고. 나이스, 나이스. 장원성 선수가 투수업 땅볼 최고의 상황을 연출을 해냈고요.